자, 여러분 이제 3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1번 보면 건축법령상 건축분쟁전문위원회 틀린 그렇게 되어 있죠? 답은 3번인데 이 3번 보시면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이때 당사자로부터 조정신청을 받았다면 언제까지 절차를 완료해 준 것이 원칙이냐? 60일. 그래서 90일이 틀렸고요. 재정신청은 그것을 곱빼기입니다. 그래서 60일에 곱빼기가 120일이죠. 그래서 180일은 지워버리고 120일로 수정해야 되겠네요. 120일, 60일하고 이렇게. 자, 간단하죠. 그건 32번. 주택법령상 내용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답은 2번이죠. 2번이면 일반 주거지역하고 전용 주거지역에서 소형 주택과 도시형 상업주택, 예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어디에서만 소형 주택하고 도시형 상업주택, 예주택을 하나의 건축물과 함께 건축할 수 있냐면은 일반 주거지역일 때 일반 주거지역을 지워버리고 준주거지역. 그리고 전용 주거지역을 지워버리고 그 자리에다가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있는 땅에서 상업지역 있는 땅에서 소형주택을 진다. 그럴 때는 하나의 건축물에다가 소형을 넣고 도시형 생활택 애허주택 일반주택을 넣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의 건축물에다가. 그래서 2번 일반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수정하시고 전용 주거지역을 상업적으로 수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형주택 갈 때 소자 앞에다가 하나의 건축물에 이렇게 하나 써놓으세요. 하나의 건축물에. 소형주택과 도시형 생활택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33번. 주택법령상 주택조합이다 틀린 그렇게 되어 있죠? 5번이 틀린 건데 5번이 왜 틀렸냐? 이 주택조합의 발긴, 이 발긴도 언제 자동적으로 조합의 가입방법을 간주해버리냐면은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후, 이게 틀렸어요.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 그 말을 줘버리고 그 자리에다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한 날부터 오늘 조합원 모집자 합시다라고 시장에서 구청장에게 신고했다 그러면 그날 자동적으로 조합의 가입방으로 간주를 하죠. 자, 그래서 5번이 틀렸고 34번 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 오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답이 복수정답이에요. 그래서 34번은 복수정답. 아, 2번도 맞고 5번도 맞다. 2번하고 5번. 그래 5번이면 주택상환사채 상환을 3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알아주셔야 되고 맞고요. 2번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는 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등록사업자가 있는데 얘네들 발행계획을 작성해서 누구한테 승인받느냐? 국토교통부한테 승인받는 맞죠. 그러면 1번은 왜 틀렸냐? 주택상환사채는 무기명할 때 무를 지워버려야 되겠죠? 김영준 것만 됩니다. 3번은요, 누가 주택상환사채를 발 때는 꼭 보증을 받아야 되냐? 등록사업자죠? 그래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그 말 지워버려야 돼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때 보증 받지 않고 발행합니다. 보증은 누가 발행할 때 하느냐? 바로 등록사업자. 4번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그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는 효력을 상실한다? 상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달을 지우시고 상실하지 않는다. 그대로 유효하니까 등록사업자가 책임져야 돼요. 35번
주택법령상 국공이 등 우선 매각과 임대 그리고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대지 활용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게 되겠죠. 2번이 틀린 것인데요. 왜 틀렸냐? 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토지를 국공이라 하죠. 이 국공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국가 지자체는 주택건설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 국공이를 사가지고 매수해가지고 빌려서 임차받아가지고 여기다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50% 이상 건설을 하려는 사업체가 있다. 그에 따른 대의를 조성하려는 사업체가 있다든가 조합주택을 건설한다. 그에 따른 대의를 조성하려는 사업체가 있으면 그 국공유를 그자들한테 우선 매각, 우선 임대를 해줄 수 있도록 법에서 허용하죠. 그래 우선 매수해 갔던 그 친구, 임차받아 그 친구들은 그날부터 몇 년에 이 사업들을 시작해야 되냐? 2년에 들어가야 돼. 2년에 사업이 착수하자면 다시 환매할 수 있고 임대를 취소할 수 있죠. 그래서 2년이지 1년이 틀렸다. 1년을 2년으로 수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틀렸던 것이고요. 자, 36번. 36번을 보면 마지막에 전매 행위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 경우, 즉 전매 제한 기간 중에 있어도 바로 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가서 소유하고 있던 소유자들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를 소명해서 전매하고 나갈 수 있도록 하는 허용사유가 있죠. 전매 허용사유. 이런 전매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 그 말은 전매가 허용된다 그 말이에요. 전매 허용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됐죠. 답은 5번. 5번에 해당하면 전매가 가능해요. 그런데 1번은 전매가 안 돼요. 왜 안 되냐? 수도권 안에서 이전하겠다? 이거 안 되고 어디로 가야 되냐? 수도권 안이 아니라 밖으로 가야 돼. 밖으로. 수도권 밖으로. 서울특별 인정하시 경기도가 아닌 다른 쪽으로 근무상, 생업상, 사정이 발생해서 우리 세대 저는 이사를 가야겠습니다. 이렇게. 그럴 때는 전매를 허용받을 수 있죠. 그 다음에 2번을 왜 틀렸냐? 세대원 전원이 해외 가서 몇 년 이상 처리할 때 전매를 허용하냐? 1년 6개월? 틀렸어요. 1년 6개월이 아니라 1년 6개월간 그 말 줘버리고 그저다 2년 이상 3번 직계 비서 그 말 틀렸죠? 직계 비서 아니라 배우자에게 그래 이 지금 전매 제한을 받고 있는 주택의 그 소유권을 쥐고 있는 자들 그 자가 이혼을 해가지고 배우자한테 소유권 주겠다 그때는 가능합니다. 분양권 주겠다 가능합니다. 이혼으로 4번 왜 틀렸냐? 이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는 일부 증여만 되지 전부는 안 돼요. 그래서 전부 지워버리고 일부 증여 배우자에게 자 37번 소형 주택의 요건 옳은 게 이렇게 돼 있죠. 답은 5번인데 5번 맞고요. 1번 왜 틀렸냐? 이 소형 주택은 세대별 주거 증명이 60층부터 해야 되죠. 수치 중에 60, 85가 아니다. 60. 2번은요.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보일러가 아니라 욕실 및 부엌을 넣어줘야 돼. 부엌. 보일러실 지워버리고. 그리고 2번의 끝에 지하층에도 세대를 설치할 수 있다. 틀렸어요. 지하층에는 도자 주부로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않아야 할 것. 그래서 세대를 설치하지 않아야 할 것. 3번. 주거 전용 면적이 60이 아니라 30이죠. 30점부터 미만인 경우는 욕실 및 보일실을 제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해서 만듭니다. 4번 주거 전면적이 20이나 30점부터 이상인 경우는 욕실 및 보일실을 제한 부분을
세 개 이하 침실과 그 밖으로 구성할 수 있죠. 이때 침실은 7종부터 이상은 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38번. 주택법령상 토지 임대 분양 주택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답은 2번인데, 2번이 왜 틀렸냐? 이 토지 임대부 분양 주택이라는 것은 토지는 사업자가 소유권을 지고 주택만 분양해서 팔죠. 그때 주택의 소유자들을 바로 강력하게 보호해주기 위해서 그 토지는 지상권을 인정해버립니다. 주택 소유자들한테. 그래서 저당권이 틀렸습니다. 저당권이라 지상권. 39번. 농지법령상 농업진흥지 지정과 운영인데 틀린 것. 5번이 틀렸죠. 왜 5번이 틀렸냐? 이 농업 진흥구역하고요, 농업 보호구역, 이렇게 농지가 경지정리 사업을 해가지고 예쁘게 집단화되어 있다. 그 지역에 농지들이 이렇게 있다. 수로가 있다. 그러면 이 농지를 보존해서 농업 경영업체로 이용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넓게 농업 진흥 지역을 일단 지정하죠. 그리고 농업 진흥 지역은 농업 진흥 구역과 농업 보호 구역으로 구분 지정하죠. 이때 이렇게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다. 그럴 때 지정 것이 농업진흥구역. 그리고 이 농업진흥구역의 용선확보 수지를 보호, 보존하기 위해서 바로 여기다 지정 것이 농업보호구역. 그래서 5번 지문은 진흥하고 보호를 바꿔야 돼요. 진흥이란 말, 그 말 줄이고 보호로. 그리고 옆에 보호를 진흥으로 바꿔야 돼. 그래서 정리하면 농업 보호 구역은 농업 진흥 구역의 용수 납보, 수질 보존을 보존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이다. 이렇게. 40번. 농지법령상 농지용 허가를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거 하나밖에 없죠. 그래 그 하나가 뭐냐? 2번이죠.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서 공사해요. 적법하게 하면 좋은데 법을 위반했어. 그래서 공사 중지하세요 했어요. 근데 그걸 또 위반했어요. 그 조치명을 또 위반했다. 그때는 봐주지 말고 취소해야 된다. 그래서 2번. 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 중지 등 조치면역을 위반했다. 그때는 취소해야 한다. 1번, 3번, 4번, 5번은 농지전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써놔요. 1번, 3번, 4번, 5번은 농지 전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2번은 농지 전용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꼭 구분.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의 일정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생들 하셨고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